네, 저희 어제 이 시간에는 ESG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산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산소와 수소 경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기업,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전략까지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속 2.1 지속가능연구소의 한상환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이제 요즘 친환경 관련 이슈에 저희 방송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네. 네. 이거를 빼놓지 않고는 또 투자 이야기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그 ESG나 이 탄산소, 탄소 그리고 네. 수소 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이 계속 실제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탈화석연료 시대잖아요. 지금이 탈화석연료 시대인데 여기에 지금 미국도 파리 기후 협약에 지금 복귀한다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중국 탄소 중립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뭐 철광석 가격 요동치고 막 난리 났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P4G 뭐 이런 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세다. 이게 이거를 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산업적으로 이게 어떤 관련으로 갈 거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분들이 이제 전기차 이런 부분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탈탄소 시대, 탄소 중립 시대 최대 수혜주는 두산중공업이라고 봅니다. 그럼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차례대로 이제 풀어드릴게요. 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단 네네. 탄소, 네. 탈산소가 아니라 네, 탄소죠, 탄소. 예, 화석연료를 안 쓰는 시대에 네. 새로운 에너지원이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요. 이게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전통적으로 몇 가지 없잖아요. 화석연료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연료 있고 원자력 연료 있고 세 개거든요. 근데 친환경 연료, 그러니까 태양광 연료 같은 것들은 양이 얼마 나오질 않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 산업이나 우리 가정용 전기나 이게 다 공급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휘발유도 공급을 못하고. 근데 그 화석연료는 안 쓰는 거로 하잖아요. 지금 화석연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원유하고 다음에 석탄. 이 두 개 쓰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원자력 발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원자력 발전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고 이번에 그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원자력의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가자고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 의미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예. 세상은 원자력 발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 미국은 옛날에 그 트리마일 아일랜드라는 원전 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대형 원전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한 몇십 년 동안 안 지었거든요. 그 원전을 지은 거는 우리가 그 원전을 지었어요. 옛날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갖고 와서 우리가 원전을 짓기 시작해서 그걸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천 설계 기술은 있는데 시공 기술이 없는 거예요. 관련 인력도 없고. 그리고 시공 인력이나 시공 기술 쪽에서 가장 뛰어난 게 우리나라고요. 그게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단순히 원전을 갖다가 짓자 이런 거로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게 탈탄소에서부터 온 거다. 화석연료 쓰지 말자는 거 하는 거에서부터 온 거고 화석연료를 안 쓴다는 건 앞으로 100년, 200년 갈 일이거든요. 그럼 원자력 발전 계속 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거기에 가장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한 두산중공업의 이슈는 단순한 일회성 이슈로 보실 게 아니고 네. 좀 길게 가는 이슈로 보셔라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 앞으로 아예 뭐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 전기로 옮겨가잖아요. 전기로 옮겨가는데 전기는 1차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전기는 화석연료를 때에서 만들어야 되는 2차 에너지. 우리가 전기를 어서 주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 그럼 원자력 발전으로 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이 전기를 만든 것을 전기의 형태로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해서 쓸 건지. 그럼 전기차죠. 아. 배터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SK이노베이션, LG화학 여기에 다 열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주가는 좀 조정은 받는 것 같긴 한데 장기적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쪽으로도 한쪽을 보시고 반대쪽으로 수소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배터리로 실는 거는요. 배터리 무게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저장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데가 많아요. 뭐 어디냐면 열차. 그 큰 열차를 갖다 움직이려면 배터리 가지고 전기 담아서는 안 되거든요. 네, 오히려 그 못 가겠네요. 너무 무거워서. 못 가죠.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런 네. 쪽은 수소로 가고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요. 수소 중에서도 그건 특히나 액화수소. 이제 저온 한 263도인가에서 액화가 되거든요. 그 상태로 해서 이제 조그맣게 컴팩트하게 실어서 가는 거. 그다음에 중장비.
다음에 그 트레일러 같은 상용 트럭, 다음에 드론 있죠, 드론. 드론 중에 오래 날라야 되는 드론은 그건 수소로 가야 돼요. 배터리를 싣고 갈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그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소 쪽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수소하고 관련된 산업까지도 연계해서 같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좀 업종별로 좀 이렇게 연계를 해서 보면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수소들 보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수소에 관련돼서는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수소 생산 쪽은 지금 뭐 SK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그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기업들을 수소의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유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그 LPG 가스 주유소가 수소 주유소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같이 한번 그 시장이 열린다라고 좀 보시고 그쪽으로 지금 발빠르게 이동하는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물류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를 선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철업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철은 사실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면서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철광석하고 연료탄을 같이 집어넣어서 때워가 이걸 불 붙여가지고 가는 거니까 무조건 탄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요즘 수소환원 제철이라고요. 철광석을 빼고 수소를 집어넣어서 제철을 만드는 공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게 포스코. 포스코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상용화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 제철업이요. 요즘 오늘 그 보니까 제철 관련 고로사 관련 주식들 주가 다 떨어지고 있던데 요즘 길게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면이냐면요. 지금 중국이 탄소 중립 선언했잖아요. 그 자기들 철강 생산 안 한다 그런 거거든요. 철강 생산 안 하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제일 교란시켰던 게 중국의 저가 철강인데 이게 못 들어오죠.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한 20%쯤 철강 생산을 줄이고 있어요. 일본산도 못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우리 제철소들이 이제 그 단독으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제한됐고 수요는 지금 앞단에서 굉장히 경기가 좋잖아요. 조선업 경기 좋죠. 건설업 경기 좋죠. 자동차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럼 수요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철업이 그런 면에서는 좋고 특히나 이번에 미국하고 그 무역확정법 232조 요거가 타게 되면 우리 수출 쪽으로도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는 사실은 철강업계를 지금 싸잖아요. 이럴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강업계가 철강이 아니라 수소업계다. 네, 수소랑 직접 관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저희 이제 투자자단에서의 고민은 늘 이런 원자력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는 분명하지만 이게 숫자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당장. 마치 조선업처럼 수출을 했지만 나중에 그걸 실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듯이.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고민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철강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번 6월 15일, 16일 미국 FOMC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테이퍼링하고 관련된 이슈가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앞으로 방향을 잡을 텐데 그러니까 뭐 테이퍼를 빨리 할 거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술주로 갈 거냐 뭐 자산주로 갈 거냐 아니면 소비재로 갈 거냐 이게 방향이 잡힐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가치주에서 소비재 쪽으로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으로까지는 왔어요. 근데 어쨌든 테이퍼가 해서 방향을 잡고 그리고 나면 아마 곧바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가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재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안 잡힌 시장이라서 이럴 때는 뭐 지금 한참 다 그 미래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테마 이거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조명을 못 받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조명을 받게 될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은 더더군다나 이런 지금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수소나 원자력 관련 부분에서 바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는 또 수소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 미래 기술주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은 못 내오죠. 근데 수소와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선점하고 있는 것이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를 지금 얼마나 끌어당겨서 반영시켜서 이걸 갖고 갈 거냐 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고 우리 뭐 작년만 해도 하늘 날아다니는 스페이스X 이런 거 주가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가치주의 시대, 뭐 그다음에 그 소비재주의 시대로 바뀌면서 그게 많이 이제 그
가치가 떨어졌는데 수소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대신에 이 수소의 쓰임하고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산업들이 지금 있긴 있어요. 여기 조그만 코스닥 쪽에 올라가려고 하는 주식도 있고 코스닥 쪽에 관련된 주식들도 있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투자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올 수 있다 보여지고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정유나 이런 쪽 중에서 수소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가 있고 그 투자가 느린 쪽이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수소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쪽은 가치를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다. 기존에 네. 정유 자체도 지금 호황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수소에 적극적이면 이거 가치를 좀 더 주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수소 쪽에 대해서 별로 움직임이 없으면 이거는 미래에는 정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전기차로 네. 바뀔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더 줄 거냐 말 거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 회사 중에서도 수소 산업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회사를 어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SK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수소 쪽에서는 저 울산 지역에서 하나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 쪽에서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두 군데 지역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울산 지역은 원래 SK가 강합니다. 그래서 SK가 그쪽에서 굉장히 발빠르고요. 또 인천 이런 쪽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SK가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GS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도 약간씩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평택 쪽에서는 누가 선점을 할 거냐도 사실은 좀 봐야 될 문제고 사실 평택에서의 수소 생산은 지금 GS가 이미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K가 제일 먼저 그다음에 GS 이런 정도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 상장사들은 그쪽은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코스닥 쪽은 앞서 그 수소 관련된 산업으로 이제 확대할 수 있는데 코스닥 네. 상장사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네. 종목까지는 제가 그쪽은 잘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앞서 테이퍼링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네, 네. 이번 달에 그런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FOMC 회의도 있고 소비자 네. 물가지표도 워낙 많이 나와서 테이퍼링 이슈가 만약에 시장에 짓누른다면 그런 이슈들 때문일 텐데 유동성 네. 회수에 대한 우려. 그런데 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히려 수혜를 받는 시크리컬한 이 철강주와 네. 같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퍼링 이슈가 시작이 되면 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또 시장에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그런 답을 할 수 있어요. 그건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조금은 좀 장기 투자니까 펀더멘털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테이퍼링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 민감 주가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더 앞단에서 소비가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실적 개선입니다. 수요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만 잡아당기는 관점에서 이게 트레이딩만 한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쪽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공급이 지금 공급의 병목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따라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한 6달에서 1년 정도 걸릴 텐데 네. 어느 순간에 공급의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수요 증가율보다 공급 증가율이 더 빠르게 나타날 때 네. 그때가 피크아웃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은 좀 증권시장의 요즘 순환매장에서의 관점에서는 제철 좀 부담스럽다. 네. 근데 이 펀더멘털 장으로 본격적으로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2.1 지속가능연구소의 한상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수고하십시오.